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인터뷰에서는 차이나타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화요리로 아주 유명한 신차이의 대표이사로 계시는 유상민님을 모시고 최근에 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많은 그런 내수산업에 대한 여러 사정하고 그리고 최근에 사업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변에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예. 내수 특히 음식점이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어떻습니까?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인천 차이나타운 점만 해도 좀 많이 한 80%, 90% 정도로 떨어진 걸로 특히 차이나타운 점 같은 경우는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나옵니다. 예,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또 다른 가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저희 매장 옆에 계신 분도 있고요. 저기 그 주위에 식당들 많이 사장님들과 다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저희랑 비슷하게 지금 매출이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지금 문 닫는 곳도 한두 곳 있고요. 문을 닫을 지경이 되면 그럼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네요. 예,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는 생각을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뭐 사회적 거리라는 그런 개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갖거나 이런 부분들이나 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져 버렸죠. 지금 일단 예약은 거의 취소되거나 취소되는 게 지금 태반입니다. 과거에 예약을 많이 하셨던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다고 보거든요. 분들이. 예, 맞습니다. 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욕구지 않습니까? 본인의 안전, 가족의 안전이 안전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자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매우 힘들죠, 저 또한. 그렇다고 뭐, 저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다 옆에 계신 식당 사장님들과 다른 분도 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힘을 내자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되어 오니. 경영을 이제 맡으신 게몇 년부터입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경영을 이어받은 때가 2013년도, 13년이죠. 예. 그럼 그 전에는 직접 이제 주방에서 셰프로서 일을 하셨죠? 예, 주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근무하시고. 예. 그럼 주방에서 한몇년 정도 이제 수련을 받으신 건 수련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13년, 14년 정도 13년, 되면은 13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로서는 한 7년 정도 해오신 거네요. 그쵸. 이제 경영자랑 그 주방이랑 같이 이제 같이 예, 한 경영할 게, 때도 있고요. 예, 그게 이제 뭐한 2013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아마 고객들 가운데서는 이제 차이나타운을 가셔서 직접 신짜의 음식을 맛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신짜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역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저희, 4대째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예, 예. 저까지 해서 4대째입니다. 저희 증조부 1대, 몇년 정도 오신 겁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안 나죠. 아. 기억은 나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들었을 때는 청나라 때부터 청나라 오셔가지고, 예, 때부터. 자리 잡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첫 1대 하셨던 증조부님도 요리하셨던 분이시고요. 2대 하셨던 조부님도 요리하셨던 분이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아버님 다 성함이 유자, 방자, 영자, 유방영 유방영 셰프님이십니다. 예, 셰프님이시구나.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같이 저희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이는 주력 상품이 뭡니까? 가장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아, 상품이. 저희는 이 요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 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저희 신차이가 전설의 불판장으로 해서 저희가 주력은 이제 요리로 하고 있습니다. 요리 중에서도 어느 요리를 가장 맛있게 되게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권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거나 이러면 어느. 다들 아시는 메뉴 중에는 뭐 전갑옥이나 팔보완자, 오리, 북경오리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걸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추천을 많이 하시구나. 예. 그러면 이제 중화 요리도 이제 이렇게 분파가 좀 있죠? 지금 중화 4대 문파에 있습니다. 4대 문파 중에서 이제 한 분이시고요. 한 분이시구나. 예. 대개 이제 지금은 인천 차이나타운 외에도 또 확장을 많이 하셨죠? 네, 지금 백화점에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고요. 어디 가면 마트를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롯데 자산기업에서 하는 롯데 수지몰. 수지몰. 네. 그리고 인천 저기 서울 영등포 경방 저기 타임스퀘어 경방에서 운영하는 타임스퀘어. 네, 네. 타임스퀘어는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입점을 하더라도 최고들만 모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입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예, 세계적인 브랜드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딱 공간이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예. 그 운영하는 쪽에서는 음식 업계에서도 가장 고수들만 모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딱 질서가 짜여져 있으니까 어떤 분이 나가야 또 고수가 될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그 신차이란 브랜드를 저희 유방영 셰프님이랑 해서 접목시켜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측에 홍보를 했다는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차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뭐 신하고 하면 뒤에 차이는 차이나인가 이렇게 할 건데 신차이란 브랜드 자체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신차이라는 뜻은 신은 그 금 세 글자가 붙어 있는 게 신이라고 합니다. 중국 발음으로 신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한국 발음을 했을 때 깃불 흠자입니다. 흠. 예. 깃불 흠. 흠. 그게 재물이 많다. 금이 색이 있으니 재물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신차이. 차이는 중국 발음입니다. 차이. 사이. 요리란 뜻이고요. 신은 새로운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요리, 그리고 신의 요리. 예. 그리고 신차이나도 되긴 합니다.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일단 음식점은 맛이 최고지 않습니까? 예.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요리를 한 10년 이상, 13년 정도 하셨습니까? 예. 중국 요리의 가장 그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핵심 요인은 각 파트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자재가 저희 도마에 올라와 있을 때 칼 날의 그 상태도 보고요. 위생 상태나 그리고 또한 그 불판으로 넘어갔을 때 불 조절 그다음에 그 셰프님의 요리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 손맛이라 볼 수 있어요. 예, 손맛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접목시킨 게 저희는 종합 예술이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음식 먹을 때는 저는 뭐 거의 이게 작품인 것 같아요. 예, 딱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미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맛을 느끼고 거기서 더 나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술 작품이죠. 그 맛이 없는 음식을 가지고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없죠. 딱 그게 그냥 만 혀하고 만날 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좋은 작품이냐 나쁜 작품이냐 정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방에서 있을 때는 위험성도 엄청 높기 때문에 또한 맛의 그 식자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나 업종 앞에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편한 기도 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부친이 그렇게 평생 동안 항상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해 살아가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그 길 가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 이 분야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아버님의 요리를 보고 아버님이 TV에 나오는 것도 보고 그런 걸 보고 자라오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제 이걸 해야겠다. 이런 고된 일이지만 이렇게 중화요리 업계로 뛰어들어야겠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잠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항상
제가 일이 없을 때는 가게 나가서 일을 도운 적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힘든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저도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도와야겠다. 네, 옆에서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개 보면은 뭐 요리를 하면은 그냥 본점이 좀 잘 되면은 예. 그냥 본점만 대개 운영하잖아요. 예. 그럼 위험도 없고 예. 뭐 차이나타운의 가장 거의 텃주대감이죠. 신차이나가. 예, 저는 그렇게. 예. 그게 뭐 여러 몇 군데 있겠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데니까 그러면 뭐 계속 그 현금은 창출될 거고 예, 이익 창출될 뭐 그냥 가 좀 넉넉하게 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떤 계기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확장하면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위험도 따르고요 고되기도 하겠죠. 저희 아버님도 지금 적지 않은 나이시긴 하고 근데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저희 아버님이 그런 대대손손 이어받아 오시고 지금 현재 명장이라는 인증도 받아 오시고 그런 분이 요리를 한 것을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구든 먹을 수 있게 한번 느낄 수 있게 그런 거 좀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 예, 예. 꼭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가지 않더라도 예. 좋은 그런 요리를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야겠다. 그럼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 이 또 뭐 임대도 해야 되고 또 점포 관리도 해야 되고 맛이 또 뭐 유지가 될지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뭘 어떻게 만들지도 예. 걱정하고 했을 건데 처음엔 찬성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 엄청 많이 하셨고요. 바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 된다, 싫다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며칠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여쭤봤어요. 어떻게 다시 하자, 어? 아버님 같이 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와서 이제 끄덕끄덕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인천이라는 장소가 또 중요한 장소지만 예. 어쨌든 맛은 서울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인천 차이나 본점을 버리고 또 서울에다가 뭐 가게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네. 어쨌든 그 맛이 일단 검증을 받으려면 서울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1호점은 어디에 냈습니까? 아, 2019년 8월 달에 저희 롯데자산기업팀에서 운영하는 롯데 수지몰에서 처음에 오픈했고요. 같은 해 11월 달에 저희 영등포 타임스퀘어점 오픈했습니다. 일단은 그 어느 곳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고정비 투자가 꽤 많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오히려 이런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보장은 있습니다. 좋은 장점이 있고요.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유동인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자면은 서울 같은 좋은 자리, 목 같은 데는 권리금 같은 게 엄청납니다. 그런 데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 상황, 그 속에서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엄청 잘한다 한들 피해볼 경향이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예,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줄이려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쇼핑몰이나 백화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적다고. 왜냐면은 백화점은 계절이나 그런 것도 안 타고요. 만약에 비가 와도 백화점은 더 잘 되고요.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편안하게 다 많이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선택.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일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또 약간의 그 소비 여력도 높기 때문에 네 객단가 같은 경우도 생각했겠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고객들이 예. 소득 수준이 되니까. 예. 예. 그럼 이제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경방에서 하는 그런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신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신차이도 브랜드가 많이 도움되기도 했지만 그 옆에 계신 저희 아버님 이름이
많이 엄청 도움 됐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중식 대가로 불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그 쇼핑몰 관계자분들한테 많이 어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타임스퀘어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런 맛집을 네. 유치하더라도 뭐 거의 최고 맛집만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통도 있고 맛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의 일종의 타임스퀘어 자체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예. 또 맛집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단 말, 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서로 윈윈이 되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나타운은 못 가지만 여기서 맛을 예. 볼 수 있으면 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검토를 그쪽에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또 어필했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그 맛을 여기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제안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설득을 하셨네요. 예, 저희가 설득도 했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본점에 인천 차이나타운점에도 저희가 가공 식품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먹을 수 있는 맛, 수지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차이나타 저기 타임스퀘어에서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같은 맛을 표준화 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 예. 그 표준화 시킬 수 있어야 또 분점화 전략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게 상당히 이제 큰 하나의 일종의 도약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분점에서 하던 것을, 이제 거기서는 대단한 그런 또 경영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된 것을 또 더 확장을 시키겠네요. 앞으로, 예, 지금 더 확장할 예정이고요. 지금 입점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미아점도 있고요. 미아점. 예. 롯데백화점 평촌점도 있습니다. 평촌점도 예, 있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장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예, 생각을 맞습니다.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한 두 군데에서 경영을 해보면 상당히 또 자신감도 많이 얻었겠네요. 아, 이렇게 경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네, 지금도 지금 자신감 갖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조사 많이 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네,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회사가 아직 확장하실 때나 유동 인구도 많이 확인하고요. 유동 인구도 많이 네. 확인하시고. 게다가 그 동네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백화점 쇼핑몰 그 주위에도 많이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거기 들어가 있는 업장들, 메뉴, 가격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되고요. 일종의 이제 경쟁사입니까? 예,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거기에 또 와서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처음에 2019년 8월하고 11월 들어간 점포들은 대개 분점들은 어땠습니까? 이 이런 코로나 19 사태 발생하기 전에는 안착했습니까? 좀 초기에 성과가 기대만큼 나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롯데 수지몰과 타임스퀘어점 해서 12월달 해도 5억을 매출을 올렸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한 해 본점까지 포함해서 70억을 매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 됐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살짝 주춤하지만 지금 이 기회가 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다 잡고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부를 좀 이렇게 다질 예, 수 있는 그런 다지고 기회가. 요리도 더 신경 쓸 수 있고.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점포를 확장해 보니까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거가 어떤 게 있던가요? 다 일종의 뭐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까? 제일 아, 중요한 이 점을 참 네. 내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점을 제일 중요한 건 맛이라고 보는데요. 그 맛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또 이제 피드백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영해 보면서 느낀 건데 각 지역마다 또 입맛이 좀 틀리긴 합니다. 지역마다 예 간이 좀 센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맛을
계속해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예. 유지해 나갈 저희가, 수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님 되시는 유방영 셰프님께서 가끔가다 암행어사도 하시고 그래야겠네요. 종종 저한테 말씀 없으시고 나오십니다. 아, 그냥 사전에 예. 알린 거 없이 가서 주방도 한번 체크하고 맛이 예. 제대로 들어오는지 예. 그런 부분을 항상 수시로 확인해 주십시오. 수시로 확인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요즘에는 뭐 SNS 같은 게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음식이 본질적인 그런 가치인 맛을 잘 낼 수 있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광고비 안 쓰더라도.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 올리고 뭐 그 양반의 동네방네 다 위해주는 예.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효과를 많이 보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백화점 쇼핑몰 오픈하면서 지금 평은 아주 좋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맛을 되게 지켜야 된다. 어디서든 맛을 지켜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좀 좋은 평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고객들은 뭐 감동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명소를 찾아서 인천 차이나타운까지 가야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을 네. 편리하게 그냥 이렇게 쇼핑하면서 예. 먹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 맛이 그 맛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예.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근유 안 하더라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려주는 예. 스스로가 마케트가 되는 그런 시대니까 예. 그런 덕을 톡톡히 보시죠. 예, 지금 입소문 통해서 매출이 창출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는 또 뭐 100명이 또 감동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기분 나빠할 건데 기분 나빠하는 그런 고객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라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대표님 스스로 어떻게 또 대처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나오십니다. 한 번씩. 기회는 아. 한 번만 와서 맛없다라는 평은 하시지만 다시 한번 오십니다. 기회는 한번 오십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좀 그런 저희가 주로 인터넷으로 피드백 같은 거를 많이 보긴 확인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접대를 해드렸다면 그때는 이제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 모든 고객들이 다 예. 그 성분이에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불쾌했더라도 다음에 그것을 예.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또 더 열렬한 그런 또 예. 그 저 찬양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뭐 맛이나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청결 있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예, 저희가 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19 사태를 보면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많이들 지금 사회적 거리를 많이 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잘 좀 안 나오십니다. 오죽 답답하면 가끔 한번 나오시지만 멀리 나오시진 않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또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즘에 온라인이 좀 대세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하시거나 주문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배송 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을 진작 가져왔지만 이번 사태를 위해서 훨씬 더 이제 효과를 받았습니다. 스피드를 내야겠네요. 예. 추진적으로 더 스피드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지금 그 식탁 있는 삶이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이제 MOU 체결했고 가정에서 쉽게 저희 요리를 드실 수 있게 먹습니다. 예. 그 굳이 매장에 예. 굳이 매장에 나와서 뭐 불안한데 외도 나와서 먹을 필요 없이 가정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일 지금 그 유상민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시장 크기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그게 촉망받는 그게 뭐 네.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면 뭐 유통업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에 전업했던 데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우리가 막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맛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맛을 가지고 온라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장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뭐
시장 크기라는 것이 전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점을 하겠지만 예. 그런 공장이 또 다른 데 있으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생적이고 더 간편하고 그리고 시간도 절약해 줄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예, 앞으로는 예. 또 고객들이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편리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으면 예. 본인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번에 크게 좀 속도를 내야 될 예. 해야 될 일이 참 많네요. 예,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그런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조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시너지가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음식점을 이렇게 배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감각이 좀 더 예,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그게 앞으로 큰 사업의 어떤 하나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부터 온라인 사업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상승세가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더 급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 동안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아, 좋은 사업이다. 빨리 추진하고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런 예. 일종의 이제 큰 코로나19가 준 큰 또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 관리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중식이라는 게 그 너무 고됩니다. 일이. 고되고. 또 저희는 감정 노동도 있습니다. 홀에는 감정 노동이 있고 주방에는 큰 불이 있고 큰 칼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고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됨 속에서 저희는 이제 가족 같은 좀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저도 이제 시시때때로 많이 주방 들어가고 이제 많이 재밌게 지내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요. 또한 지금 저희 직원들 인센티브나 복지 같은 걸 좀 많이 신경 쓰려고 노력 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경영자로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그 일터 자체가 이왕 일을 하는 거지만 좀 예, 즐겁고 조금... 유쾌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즐거움이 좀 감이 되면은 고객님도 봤을 때도 이 즐거운 가게구나. 요리할 때도 즐겁다면은 음식이 좀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맛있게 나온다고 뭔가 들어가는 건 없지만 근데 직원들이 일단 좀 행복해야 맞습니다. 이 고객들이 방문할 때 없는 행복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 고객이 만족해야지 예. 외부 고객도 더 유출되는 거. 그리고 또 내부 고객 자체가 자기가 무슨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럴 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담겨야 상대방도 그렇죠. 마음을 느끼고 예. 다음에 하면 또 더 오고 고맙다는 예. 이야기를 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참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세상 모든 일들이 스스로가 그 의미를 부여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각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각자 개성이 있고 그게 있습니까? 이제 경영자의 그런 능력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좀 재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지만 노력하려고 더 재미있게 예, 더 다가가고 본인이 이렇게 사업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도 극복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단점 같은 걸 좀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으시죠. 어쩔 때 보면 이게 저의 장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하죠. 예. 그리고 아 이거 내가 이런데 좀 재능이 있구나. 이걸 조금 더 개발하면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죠. 네, 예, 예,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아, 좀 그렇구나.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좀 직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물어보고 제 뭐 요즘 취미가 뭐니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사람의 좋아하니.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구나. 네, 예, 만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 큰 장점이네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네.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에게 듣고 사실 주방에 있을 때는 제가 이게
저의 성격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경영하면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런 걸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이렇게 뭐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그러면 예. 그 양반이 갖고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아 이렇게 수용되구나. 예. 아 그럼 내가 더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말도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많이 깨우치시구나. 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좀 발견한 그런 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되게 이제 살아가는 건 발견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예, 아직 뭐 정확하게 뭐 발견한 건 없는데 예. 일단은 뭐 사람을 만나서 그런 즐거움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포가 되니 예. 또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경영 원래 이제 주방에서 이제 오더 내리고 주문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딱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경영장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사회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통해서 이 일이 참 신나는 일이구나. 뭔가 이렇게 파이팅 할 수 있겠구나. 재밌겠구나. 이런 게 좀 많이 요즘 느낍니다. 그리고 또 뭐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훈련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기본적으로 경영자로 있으면서도 바닥까지 다 본 거 아니에요, 훈련을. 예. 바닥에서 참 중요한 예. 것 같거든요. 바닥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내가 뭐 급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쪽에 사람이 비면은 당장 옷 입고 예,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부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을 만드는 예. 과정을. 예.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직원의 이제 불편함도 이제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직원이 뭐라고 제안하면 그게 뭔지를 예. 검시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현장을 아는 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영자는? 그렇죠.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불로 뭐 어떻게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까. 예, 그걸 아니까 저도 이제 오다 하기도 편하고 메뉴 구성할 때도 편하고.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경영자로 활동하면은 또 경영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부분도 또 좀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 통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찾아보고 예, 검색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뭐 예. 강연도 들으십니까? 강연 듣고 있다가 요즘에는 좀 예전에는 그 외국 강연 같은 것도 좀 많이 봤습니다. 중국 사람 뭐 유명하신 분들 그런 강연도 많이 봤었고요. 유튜브 같은 걸 가지고 보시면은 예. 그러면 또 이제 뭐 조창 강연이나 이런 데를 가보신 적은 별로 많이 예, 없으시고 예. 어쨌든 그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는 책도 읽으시고 예. 그다음 책도 뭐 책은 예 자주 읽지 못하지만 유튜브나 이제 중국에서 이제 CD 같은 걸 좀 많이 예전에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뭐 심리 뭐 그런 거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실 건데 어쨌든 오늘 이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또 항상 경영자는 또 자기를 회사를 알려야 되니까 예. 예, 이 보시고 한번 뭐 좀 자랑도 해 보시고 예. 이 저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좀 선전도 하시고 이 카메라 딱 보시고 말씀하시죠. 저희 신차이는 인천 신차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본점을 두고 있고 지금 홈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계획해서 더 많이 이제 고객님 앞에서 이제 쉽게 찾아뵐 수 있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경방의 타임스퀘어에 타임스퀘어랑 그다음에 롯데 수지몰이고 예. 예. 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현대백화점, 미아점하고 예, 롯데백화점, 평촌점 예. 이제 들어갈 겁니다. 가장 저희 큰, 예,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예, 저희 예. 차이나타운의 신차이에 신차이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 유광렬 셰프님의 그 맛을 고객님들이 쉽게 이제 찾아갈 수 있게끔 쉽게 맛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쉽게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오늘 유상민 대표님 이렇게 그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참 잘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뭐 달변은 아니시지만 원래 네. 달변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달변은 아니시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아, 저 진심을 담아서 음식을 만들고 또 음식업을 개척하시겠구나. 그 이제 우리가 오늘 마치기 전에 어쨌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코로나 19가 또 유상민 대표님도 오늘 힘든 시간 쪼개서 이렇게 오셨는데 네. 그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나는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만 피해 본 게 아니라 이제 다들 힘드시니까 조금만 같이 힘내시고요. 저 또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내부적으로 요리나 직원이나 그런 걸 좀 더 다부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고요. 좀 더 힘내시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해서 힘드신다면 좋겠지만 예, 힘내라는 말씀밖에 예. 어쨌든 또 다시 해는 다시 또 오르니까 예. 어려움이 가면 또 밝음이 오고 또 밝음이 가면 또 어둠이 오고 이렇게 세상 사니까 어쨌든 오늘 오셔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예. 그런 점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